안녕하세요. 오늘은 PCTC에서 저희 유압 실린더 요거 정비하는 날입니다. 기관장님, 유압 실린더 이거 어떻게 정비하는데요? 이게 진짜 정비를 잘안 해요. 진짜 정비를 잘안 하는데 만약에 유압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도 하고 이 정비하기 위해서는 실키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비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키트가 있는지, 만약 실키트가 없으면 청구를 해야 되고, 실키트가 있다, 그럼 몇 개나 있는데, 이 타입이 맞는지 이런 거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선 이런 거다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달려있고, 여기는 지금 취해된 상태예요. 그래서 유압 실린더를 다 정비한 다음에 다시 삽입하려고 얘를 다시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 올리는데, 이 체인 블록으로 들어 올리면 돼요. 근데 체인 블록으로 들어 올리면 진짜 사람 손으로 미친 듯이 올려야 되거든요. 힘도 들고. 그래서 이 포크리프트가 조금 땡기면 이 지렛대에 의해 가지고 얘 올라가거든요. 약간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체인 블록으로 땡기고, 체인 블록 땡기면서 조금 올라가면 얘도 이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살짝 살짝 라이징 하면서 바로 올리면서 체인 블록 미친 듯이 올리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진짜 선박에서 선기장님들이 이거 하자 하면 선기장님들 안 하려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람이 올라타야 되거든요. 이게 계단, 이게 뭐지? 사다리를 설치해도 되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크리프트, 데크리프트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밑에 발판 만들어서 사람이 이 움직임을 좋게 최대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밑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안전하고, 그리고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이거 준비하는데 거의 한뭐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일을 끝내는데 엄청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실에서 정비한 요 유압 실린더 요거를 내리면 돼요. 요게 무게가 한 40kg, 50kg 돼서 사람 손으로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체인 블럭 써가지고 내릴 겁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요 아까 데크리프트에 2명, 위에 2명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4명, 진짜 많이 필요해도 체인 블럭까지 쓰는 사람 5명. 5명도 솔직히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쪽 먼저 실린더 넣어서 핀 박고, 핀 박은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핀 빠지지 말라고 스타파 웰딩 스팟 웰딩 하고요. 이제 위쪽도 체인 블럭 올려가지고 이제 맞출 거예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 스토퍼 해가지고 스팟 웰딩.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유압 실린더가 100%한 400바에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풀 웰딩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셀것 같다, 그러면 스팟 웰딩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작업을 테스트를 했는데 유압이 터졌다, 그럼 저거 풀 웰딩 하는 거, 이거 풀 웰딩 한거 다시 벗겨내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래서 우선 스팟 웰딩 하고 라인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상 작동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풀 웰딩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작업이 끝났어요. 이 작업이 되게 쉽게 보이는데 진짜 작업을 선기장님들이 이거 작업 잘안 알아요. 이것도 저희 선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이거를 작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랑 이제 선장님은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애들 데리고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진짜 이거 오바율도 해본 놈이 잘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가 빨리 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끝나고 이제 여기 있는 데크리프트 내린 다음에 빼고, 그다음 작동 테스트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다른 선박에서도 만약에 이런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뭐 도면에 이렇게 작업을 해라, 아니면 뭐 작업을 안 해본 선기장님들은 진짜 이런 거딱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